일이 한참 논이 난디 별주부가 그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저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요 하고 부린다는 것이 워낙 수로 말리를 아래 택으로만 밀고 와서 아래 택이 뻣뻣하야 토자를 조금 늦춰 부린다는 것이 호생원 아니요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 중에서 호랑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다녀온다 송님 깊은 걸로 한 짐승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고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허를쑥 뿌리는 듯한 발이 넘고 더우가 들은 앞다리 천둥 같은 뒷다리 새낫 같은 발을 톱으로 농스런 백설 겨우로 잔디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 해치고 주황님 딱 뻐그를 내고 자네 앞에가 훗뚝성 앵앵앵 하는 소리산 저리디 덮고 땅이 툭 끄진한 듯 자네가 깜짝 놀래 목으로 치고 가만히 엎쳤구나. 호랑이가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아 말라 비틀어진 새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대체 뭐여? 아니 이것이 날 불렀나? 옳체 이것이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콱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가 기우이 뿌리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 하십시다. 호랑이가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것이 날 들어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전옥 주부공신 4대손 별주부 차라라 하오. 호랑이가 차라란 말을 반겨 듣고 한번 놀아보는디 헐씨구나 절씨오 헐씨구나 절씨오 얼씨구 절씨구 지와짜준대 얼씨구나 절씨오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 타기 원이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좋은 진미를 비워 먹어보지. 차례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차례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도깨비야. 네가 도깨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달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의 주례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차례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맞이 일놈이 턱 이 보감을 나러 서거거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별주부가 생각하기를 에키 내가 이왕에 저놈한테 죽을 바에야 아 마지막으로 해술이나 한번 쓰고 죽을 바께 목을 길게 빼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랑이가 깜짝 놀래 아이 조망만 한 것이 목만 들락날락 흔히 어떻게나 징그럽던지 아이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는 하루 1,500마리나 나오겠소.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하시오.
오, 내 목 내력을 대리 들어봐라. 봐봐. 우리 소국 대라가야 저녁간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다가 목으로 덜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어서 병은 따로 물은 줘 호랑이 실개가 좋다 하기로 호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인 사냥을 나와서 니가 알자 호랑이냐 슬기 한복 못 죽었나 둘이랑 귀신 뭐 있느냐 회속 드는 갈로 이 호랑이 피갈라나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돌이라 돌이랑 아이 급살 맞을 차례란 놈도 하필이면 호랑이 거시기 거시기를 그냥 콱 물고 뺑 돌아놓으니 호랑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저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도망해서 아 숨 좀 쉬려고 탁 돌아다 본 게 의주 압록강이었던가 보더라. 거기서 제손수 장담을 하는 말이 그놈 참 용맹이 무서운 놈이롤세. 아 나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 돌아왔지. 다른 종놈 같았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거이다. 그때요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이 부족함이로구나. 목욕 제게 정의하고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는디 기변영용 늘어진 가지 하나를 앞니로 자긋 꺾어 내어진 돌을 쓸어버리고 암석으로 재판 삼고 나겨부러 면지러 꼴을 깔고 산공 목실을 주었다가 방이 가려서 골라놓고 은어한 말이 잡았네요 오동육석으로 받쳐놓고 석가음에 허여 지성으로 독출한다 세차 갑신 6월 갑진상 임자 초치일 남해수궁별 주부자래 감소고 상천일월 성신우통 명산신령전지성으로 비난이다 용왕이우연 특병하야선이도사 뿔병후에 토끼가 아니나 싸우니 중산 토끼 한 마리를 허그없이 뭘 상사상야